계란 수소폭탄 실험. 먼저 속을 깨끗이 비운 계란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 수소를 모은 뒤 계란에 불을 붙이면 수소가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폭발하게 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폭발력. 먹으려고 했는데 왜 터지게 하셨어요? 제가 다 빼서 먹고 수소가 들어있었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소리도 소리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소의 힘, 그 위력 봤는데 폭탄 실험해가지고 봤는데 위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수소의 위력이 너무너무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수소를 에너지로 쓰려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핵폭탄이랑 네. 요, 수소폭탄이랑 요 계란폭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그 햄버거 사건. 햄버거요? 사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이제 네. 안전하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대체 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만큼 우리가 거기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요즘 기름값 올라갖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수소자동차 인상적이었어요. 빨리 네. 이렇게 실용화되고 맞아요. 생활화돼서 아, 기름값 걱정. 기름값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매연도 좀 없고. 영민 씨, 네. 그 우리 물속에 들어갈 때 네. 여기 이게 메고 들어가죠.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거? 차수통이요. 차수통? 틀렸지롱! 그거는 공기통이지롱. 산소통이면 사람이 죽지요. 실험하시고 그걸 몰라. 아유, 불시에 보는 애네 그것만 생각했구나.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죠, 선생님? 맞죠? 우리 공기라는 거는 네.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도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 개 혼합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등에 메고 들어가는 거죠. 산소통하면 우리 다 죽자고 맘먹어. 아니, 실험에 집중 안 하고. 아니, 저는 선생님이 힘이 없어. 그나저나, 우리 Y팀에서는 우리 새로운 연구팀 개선 멤버를 보강했어요. 위에 지금 함께 자리해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아. 통만 한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실험 참여했거든요. 항상 아, 이창영 씨가 실험 밀고 나가겠다 이거군요. 예, 이창영 씨가 항상 실험을 보여주고 직접 참여 안 하고 분명히 아니요. 카메라 안 찍을 때 스키 타고 갔지. 안 그래요?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아이고 억울해요. 주말에 잠깐 근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 수소 폭탄하고 우리 현지 선생님께서 네. 그거 설명해 주세요. 수소 폭탄하고 아까 달걀 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학교에서도 실험을 이런 실험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너무 위험한 게 아니나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수소가 어떤 연소를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수소 폭탄 있죠. 이 폭탄은요. 그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좀 다른 성질의 수소끼리 또 핵융합이라고 또 좀 다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끔 해서 또 그리고 우라늄으로 이렇게 겉에도 이렇게 예쁘게 싸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폭발을 시키는, 네, 증폭을 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 수소의 폭발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소는 아주 아주 폭탄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원자폭탄이랑 수소폭탄이랑 어떤 게 다른 거죠? 그 차이점이. 질문 좋다. 이게 예. 금방 말씀하듯이 수소폭탄이랑은 핵이 결합되면서 융합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원자폭탄이란 것은 네. 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재미있는 현상이죠. 융합되면서 나오는 원소가 있고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아, 나는 원소가 있고. 누가 보세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여기서 확실한 네. 거는 여기서 확실한 거는 북한이 핵을 버려야 돼요. 벌써. 네. 여기까지 핵 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네. 나왔는데 양 팀의 실험을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이 끄는 수상 스키. 수상스키. 네. 네. 또 이쪽은 미래 대체 에너지 수소의 수소. 힘. 네. 자 판정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수상 스키는요. 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스키는 그냥 얼음판 위에서 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물에서 타는 것도 처음 봤고요. 오. 그걸 끌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수소는 제가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소 동영상을 보면서 되게 너무 배운 것도 많았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조진이 학생은 우리 화면 보고 참 좋았어요가 아니에요. 이제 신세대잖아요. 동영상 보고요. 참 좋았어요. 우리 우희상군은 어땠어요? 전 수상 스킨은 기계로만 끄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끌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또 수소는 자동차가 수소로 간다는 게 정말 신기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마지막 우리 예원. 저는 두 개 다 재밌었는데요. 네. 수상 스킨은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수소는 그 수소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좀 위험해가지고 두 개 다 이쪽은 무섭고 이쪽은 조금 재밌었어요. 이쪽은 무섭고 이쪽은 재밌었어요. 어떤 판결이 내릴지 약간 예상이 가능한데. 미국까지 선물이자. 자 그럼 중요한 순간이에요. 판정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하우팀이냐? Y팀이냐? 예,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떨지?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예. 이기셨어요. 야. 어깨가 더. 와이팀 그 실험도 재밌었어요. 아유. 하우팀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고 예. 선생님 네. 프로그램 끝나고 수상 스키 가지로 했지.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 분. 우리 저 와이팀의 우리 로버트 할리스 아저씨는. 저렇게 성격이 급박해. 어? 잘 봐야 돼요. 아, 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진짜 하우팀이냐, 와이팀이냐, 이 양팀의 대결이 점점 더 이제 볼만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 예. 딱 하면 안 돼요? 했어요. 얼마 안 됐지. 여러분, 다음 주는 더 재밌습니다. 대본받은 커넥션. 아, 예. 자,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EBS 과학실험 하와이.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신나고, 좀 더 알차고, 그리고 신기한 과학실험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빠가 잡아줘요, 이거. 가자. 이경환이가 일로 가자. 야, 이쪽으로 가. 내가 이리 와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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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